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아니지 얘가 아니지 부대찌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홈플러스에서 파는데 7,900원입니다 광고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와, 물 300ml를 넣고 다 끓인 다음에, 뭐야? 얘는 언제 넣어? 아, 그치. 까릿. 물 300ml 좀 떠올게요. 괜찮겠죠? 한번 들어볼게요. 아, 예. 아, 참. 가만히 물을 미리 끓여놓을 걸. 죄송합니다. 이거. 끓이다가 방송 종료하겠는데? 아, 물을 끓여와야 되겠다. 끓여올까? 이거 지금 그냥 넣고 같이 끓이죠 뭐. 라면 사리 빼고 다 넣으라고 했으니까. 양념장. 샵. 햄 요만큼, 뭐 콩같이 생긴 무언가, 김치, 그리고 채소. 이거, 아 이거 이로 뜯고 있으면 너무 좀 모양 빠지나? 네, 괜찮아요. 그냥 빨리 넣었습니다. 아, 네, 빨리 넣을게요. 네. 아내의 빠르고 정확한 피드백이었습니다. 네. 응? 아, 고마워요. 그냥 케첩 소스, 김치. 이거 홈플러스에서 샀어요. 짜잔. 아, 뭐야? 당면. 고마워요. 이제 뚜껑을 닫아서 빨리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라면 사리. 좋아. 어, 제대로인데? 하나를 다 주는구나. 기억이. 찌개 전골 전용. 딱.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딸려 나오는 거야? 너무 안 익었다. 거의 이거 과자인데 이거? 아직 좀 덜 익었는데 맛있습니다. 이제 좀 줄여볼까? 자. 맛있는데? 어, 진짜 괜찮은데요? 저는 여기 있는 이 동그란 소시지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비주얼이 잘 보이게. 짜자잔. 아, 당면 넣어야지. 돈가스 맞아. 어? 어떻게 먹지? 자, 아, 돈가스를 자를까? 큼직큼직하게. 연애 자러 갈 거예요? 잘 자요. 안녕히 주무세요. 응, 잘 자요. 맛있는데요? 납작당면도 먹을게요. 아, 제가 왜 당면을 안 넣고 있냐면, 당면 넣는 순간 얘가 이 국물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좀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넣어볼까요? 와, 근데 부대찌개 국물에다가 돈가스 먹으니까 진짜 맛있는데요?
불을 올리고 아 돈가스 너무 맛있다. 아 요당면 맛있습니다. 아까 하나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아깝다. 양꼬치 맛있겠다. 양갈비 이런 거 되게 맛있다고 하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봐가지고 다음에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잘하는 데 가서 먹어야 된다고 막 그러던데. 당면 무슨 식감이냐면 진짜 엄청 쫄깃한 면발.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여러분들 잡채 좋아하시잖아요. 잡채의 질감에서 되게 두꺼운 잡채라고 하면 비슷하려나? 그런 맛입니다. 저는 당면보다 라면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곤지암 영화 안 봤습니다. 저는 옛날 곡성 이후로 무서운 영화 안 보고 있습니다. 그때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아 잠을 잘 못 잤다니까요. 무서워서. 잘 되셔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의 이 성장을 뿌듯해 해주시고 좋아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당면. 요 당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요 정도 크기. 사실 제가 잡채에 들어가는 그런 당면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맛있는데요. 아 이거 오뚜기 납작 당면이라서 아마 어딜 가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넣어 먹을까? 아 근데 여러분들 다음에 뭐지? 뭐야 부대찌개 드실 때 돈가스 한번 드셔보세요. 잘 어울리는데요? 근데 돈가스가 좀 맛있는 돈가스. 가끔 프랜차이즈 막 이런 데서 돈가스도 같이 파는데 막 되게 불량식품 같은 돈가스 튀겨서 파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돈가스는 맛 없을 것 같고 얘는 고기가 되게 두툼한 수제 돈가스라서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 밥을 좀 더 갖고 와야 되겠어. 이거 너무 아쉬워. 홍! 짜잔짠짠. 아 뭐야 너무 조금 펐네. 아니 부엌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한번 이렇게 다 나갔다 들어올까요? 누구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원이 이름 뜻은 짝여의 큰 물결 운. 그래서 이런 짝 어떤 뜻인지 알겠죠? 뭐야 벌써 다 먹어가잖아? 여운이 이름은 장명수에서 부모님이 한 세 가지를 지어주셨는데 그 중에서 여운이가 제일 끌려서 여운이로 선택했는데요. 되게 잘 아직도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진짜 맛있네요. 좋아하는 게임
제가 게임을 요즘 안 해가지고 해도 플레이스테이션 게임만 이렇게 가끔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 시간에 편집이라도 하나 더 하는 게 낫고 아니면 여은이랑 놀아주거나 편집을 하거나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댓글을 달거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게임 하고 싶을 진짜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자꾸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더라고요. 아 플레이스테이션이 1, 2, 3, 4까지 나왔는데 요즘에는 4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안에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했고 저도 엔딩 봤습니다. 지난주였나? 지난주에 영상 업로드가 좀 뜸했던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끝나는 거야? 이래가지고 편집할 시간을 빼서 막 진짜 신나게 했습니다. 후식 먹어주세요. 아 후식 뭐 먹지? 아,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후식을 후식으로 먹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아 투게더 먹을까? 투게더! 아 잠깐! 이 시간에 투게더를 먹으면 살이 너무 찔 것 같은데? 투게더의 에이스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큰일 났다. 살 빼야 되는데 얘는 비어있는 게 좀 그러니까 뚜껑을 닫아놔야지. 아 똑같구나 닫아도. 아 투게더 진짜 맛있죠. 이렇게 먹는데 살찌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아 맞아 그거 말씀드릴까? 저 이번 주 잠깐만요. 저 이번 주 일요일 아 토요일에 잠수교 가거든요. 거기서 뭐 푸드 페스티벌인가 뭐 그런 거 하는데 거기 소프님께서 바베큐 이렇게 해서 샌드위치인가 그거 하셔서 그거 먹으러 아내랑 여운이랑 같이 갈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 보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한 12시쯤에 잠수교에 어슬렁어슬렁 거리시면 저를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영상에 맨날 하트요 올리시는 이유는 뭐죠? 이거 얘기해도 되나? 그 리얼 사운드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 음식이 되게 맛있는데 맛있다는 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다른 분들은 막 이러잖아요.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 맛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먹는 소리 듣던 분들이 먹다가 이러면 되게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 이걸 좋은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하다가 하트를 이제 딱 띄워서 그걸 딱 표현하기로 했죠. 친구들한테 전파시켰다고요? 감사합니다. 몇 시간 했지? 한번 확인해봐야지. 3시간 10분 와 태어나서 제일 오래 스트리밍한 날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또 이렇게 오래 근데 오래 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네. 여러분들이랑 한 시간만 할 때는 그 한 시간 내에 먹는 거 하고 끝! 그리고 뭔가 그 한 시간을 이제 먹는 걸로 알차게 잘 채워야 되겠다는 이런 부담감도 솔직히 없진 않은데 지금 뭐 이렇게 계속 늘어지니까 그냥 아무거나 해도 다 이렇게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저는 뭐 그래서 이것도 나름 또 괜찮긴 하네요. 4시간 채우자고요? 안됩니다. 저 이제 이거 끝나고 이거 치우고 설거지하면 또 한 3, 40분 써야 되고 이제 또 요거 한 거 정리하고 뭐 간단하게 자르고 편집만 해도 한 4-5시간 걸릴 것 같은데 그럼 잠 언제 자지? 그래서 아마 요거 설거지하고 일단 잤다가 내일 아침에 다른 본업
일을 하다가 이제 뭐 길을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